안녕하세요. 우리 또 안녕하세요 하는데 아무도 없어. 자, 11시가 이제 막방을 이제 딱 이제 이 방을 제가 피날레를 할 시간입니다. 이 방에. 자, 이 방에서 이제 문제는 피날레를 하는데 들어온 이도 없고 나 혼자서 지금 방송을 해야 돼, 지금. 누군가 들어와야 되는데 인사를 하면 뭐해? 받아준 사람이 없는데. 자, 어쨌든 녹화 방송은 또 계속 이어지니까. 자, 손님원님. 항상 들어오는 손님 원님은 누구실까? 자동 로그인인가? 자동 손님인가? 자,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앞전에는, 아까 우리 그 앞전에 방송에 우리 그 푸우님이 그러셨어요. 자, 손 발인데 이제 뭔가요? 이제 이렇게 했는데, 저는 이제 뭔지는 아니까. 오늘, 관리로 들어갑니다. 전신 관리. 자, 손이 첫 번째였으면 두 번째는 이제 풋 관리에서 발 이제 각질 제거를 좀 했었거든요. 자, 마지막은 제일 중요한 어디? 바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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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디. 자, 바디입니다. 우리 몸에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향수를 원체 좀 많이 뿌리고 다녀요. 뿌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좀 까먹긴 해요. 향수를 좀 수집을 많이 해요. 뿌리는 것보다 이렇게 향을 좀 제가 이렇게 다 좋아하는 스타일, 아무거나 다 좋아하진 않고요. 제가 좋아하는 그, 있어요. 향들이. 그래가지고, 그런 비슷한 느낌의 향들을 이렇게 정말 독특하고, 그러니까 향 머리 아픈 것도 되게 싫어해요. 예민해가지고. 그래서 아무거나 뿌리진 않는데, 그런 걸좀 이렇게 많이 모으기도 하고, 그러다 보니까, 최근에는 그 유명한, 더 땡? 푸, 땡, 뭐, 이게 있어요. 반가워요, 반가워요. 제가, 이렇게 막, 하이톤을 이렇게, 인사를 하고 싶은데, 목소리가 오늘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요. 사이코님, 제가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, 좀 죄송해요. 좀 이해해 주시고, 이쁘게 들어주세요. 한 시간 동안. 나가면 안 돼. 자, 아, 붕사라고 불러주세요. 갑자기, 그, 뭐지, 싸이가 생각나지? 왜 갑자기 붕사? 붕싸, 붕싸님, 와, 괜찮다, 붕싸. 아니, 붕코? 붕코? 어때요, 붕코? 붕코. 붕코. 자, 붕코님. 아, 붕싸, 붕싸라고 불러드릴게요. 자, 반갑습니다. 아니, 아무도 안 들어와. 지금 막방인데다가, 저도 지금 사실은, 붕싸요. 아, 붕싸요. 알았습니다. 붕싸로 제가 지주직. 알겠습니다. 봉사로 제가 불러드릴게요. 지금 막방인데다가 옆에 채널이 지금 되게 많이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 방송 아마 되게 많이 보실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좀 몸이 이게 지금 되게 많이 안 좋은 상태다 보니까 목소리가 되게 많이 갈라지고 안 그래도 저 톤이었는데 더 바닥을 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. 자, 그 앞에 있는 물병, 그쵸? 물병. 물병들, 오늘 물병들은 소개를 할 건데, 자, 패널 보이는 요 마크 보이시죠?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. 마리끌레르. 제가 다른 날, 저번에 그 립스틱 방송을 요 브랜드 걸 했거든요. 근데 이 마리끌레르 같은 경우는 정말 딱 남성분들도 이 마크만 봐도, 이 영어에 딱 그, 아시죠? 메이커 이딱 마크, 상표만 딱 봐도, 아, 저기, 아시잖아요. 패션의 선두주자라고 딱 꼬집어도 되는 이 브랜드 마크. 근데 여기서 나오는,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, 여기 나오는 화장품들이 또 있어요. 근데 그 중에 오늘은 바디 미스트예요. 우리 붕싸님 저 앞전하고 앞에 전에 있는 방송 못 보셨죠? 제가 맨 처음에 오늘 했던 9시 방송에는 네일을 했고요. 요 앞전에 방송에 발을 푹 관리 파일을 좀 했었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피날레로 바디 미스트를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게 지금 바디 미스트예요. 진짜요? 그러면은 아까 그분? 우리 사장님 들어오셨나? 들어오셨나? 내가 기억이 잠깐 안 나가지고. 아, 그래 나갔구나. 감독님 발 보고. 그쵸. 제가 사과드릴게요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어쩔 수가 없었어. 죄송해요. 그래서 나가서 들어오셨구나. 알겠습니다. 자, 우리 인삼 푸우님 또 들어오셨습니다. 다시 돌아오셨네요. 자, 네. 푸우님, 네. 하이, 같이 인사해주시고 감사합니다. 자, 앞에 있는 거 다시 설명.